안녕하세요. 피식회의 인사진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조금 더운 듯한 5월의 말로 지금 치닫고 있는 이제 6월이 곧 오겠죠. 사실 장미하면 6월인데 저희 우체통에 보면 덩쿨장미가 피어있어요. 올해는 좀 일찍 폈고 그래서 장미를 보면서 생각나는 글도 있고 해서 제가 또 오늘은 장미에 대해서 제가 옆집에 우리는 이렇게 큰 장미는 없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있는 장미를 이렇게 꺾어 왔어요. 너무 예쁘죠. 장미 향을 맡으면서 오늘은 장미, 제가 장미 같지는 않은데 어떤 분이 언젠가 굉장히 오래전이에요. 그게 아마 2008년인가 봐요. 얘기 중에 장미의 비유를 하면서 저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잊어버리기 싫어서 적어놨었어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면서도 은근히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글로 적어놨었던 게 있어. 장미가 이렇게 보니까 또 그때 생각이 나는, 제가 오늘은 그걸 읽어드리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빨간 장미꽃 같은 너, 피식해. 항상 얼굴엔 웃음이 가득한 너, 마음은 슬프면서도 밝게 의연한 너, 화를 많이 낸 적이 없는 것 같은 너, 가끔 유치하고 엉뚱하고 덜렁거리는 너, 제 몸에 붙은 가시에 독이 있다는 것도 잊고 사는 너, 외로움이 때때로 찾아와도 오히려 반갑게 손잡고 수다를 떠는 너, 사랑을 하고 있으면서도 곁에 누가 없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너, 마음이 모질지 못해 조그만 일에도 상처를 잘 받는 너, 때론 강한 척 그 자존심에 오히려 가진 독가시를 세우는 일이 있지만 이 사람이다 싶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퍼주며 푹 빠져버리는 너, 천성인 충성심과 끈기에도 아니다 싶으면 단번에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날 수 있는 너, 모든 걸 둥그렇게 생각하고 싶어하는 너, 고집이 세 주관이 뚜렷한 것 같아도 10번 찍으면 그 안에 다 넘어가는 너, 그러나 서춘구애에는 어림도 없는 너, 가슴 아픈 이별에도 아무것도 아닌 척 잘도 숨기며 앙큼을 떠는 너, 무엇보다도 겉보기에 열정적이고 부드러운 빨간 꽃잎 같지만 가시처럼 단단한 인내심으로 자신을 단단히 무장한 너, 아름다운 빨간 장미 같은 너. 네, 이렇게 또 제가 썼던 글을 읽어드렸거든요. 아, 제가 오래전에 글들을 이렇게 자꾸 끄집어대는 이유가, 제가 부족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아틀란타 이제 6개주에 이렇게 시를 우수상으로 당선을 하고 나서 다시 새로운 시를 쓰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타이틀을 받고 나니까 또 아무 글이나 쓰고 싶지도 않고 해서 한 1년은 제가 많은 것들을 읽고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그 중에서 제가 읽은 것들, 그러니까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듯이 오래전에 읽은 것들, 오래전 것들은 이제 어렴풋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싶어서 책을 이제 사서 읽는 것도 있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들은, 요즘에는 동영상에 북튜버들이 그 책 전체를 올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른 일을 하면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요즘에는 책을 읽고, 작년 이후에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또 오래된 또 제가 써놓은 글들, 그러니까 요즘에 쓴 거가 많지 않으니까 옛날 글들을 다시 꺼내서 수정도 하고 고치는 작업을 하면서 생각나는 글, 또 그 시절에 지금 보니까 지금 2008년도 5월 23일 정도, 그러니까 오늘이 똑같이 오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념으로 읽어드린 거거든요. 장미도 이렇게 꺾어 왔어요. 제가 우리 집에는 큰 장미는 없고 조그만 장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조그만 장미는 없어서 이걸 이렇게 꺾어다 이렇게 놓고 이제 모든, 요즘에는 그런 옛날 글들과 자꾸 접하다 보니까 옛날 추억에 젖기도 하고, 여러분한테 이런 글을 제가 그때 썼어요 하면서 읽어드리는 거니까요. 조금 밋밋하기도 하지만 누구 개인의, 이렇게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의 개인의 글도 사실은 들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유명한 분들의 글이나 그런 것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저같이 아직 모르는 이제 사람이 쓴 것도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아시는 분들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께만 소개해주는 거니까요. 장미는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잖아요. 우리 앞에도 장미를 이렇게 항상 4월보다는 5월, 6월에 많이 피고 그때 어렸을 때 아이들 어렸을 때는 바구니에다가 막 꺾어서 이제 꺾는 것도 해보고 꽃꽂이 집에서 해보고 막 이랬긴 했던 그런 날들이었는데 아 요즘은 이제 딸이 이제 떠나서 기숙사에 있으니까 그것도 못하네요. 이제 추억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나마 이런 장미에 대한 글을 또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 장미에 대한 글을 읽으니까 빨간색이 또 어울릴 것 같아서 빨간 모자. 제가 모자를 좋아해요. 그리고 머리가 이게 이제 나이가 되니까 머리도 이렇게 샹찮아요. 이게 머리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해서 사실 이렇게 가리는 거죠. 그리고 얼굴도 좀 크니까 얼굴도 가리고. 있는 그대로 하는 게 더 좋긴 한데 어떨 때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 느낌에 그냥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겹쳤죠. 그런데 이 옷도 사실은 오래전에 넙지기가 크리스마스 때에 아마 어디 갈 때 입자고 이런 옷인데 정말 오래됐거든요. 근데 겨울에 안 입고 여름에 입긴 하네요. 사실 겨울에 이렇게 입고 여기에 걸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크는 뭐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니까 또 오래간만에 또 옛날 옷도 끈에서 입어보는 그런 재미가 또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래서 그리고 또 옷에 얽힌 추억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 옷은 언제 어떤 용도로 샀었구나. 제가 옷 같은 걸 버리질 못해서 20, 30년 된 옷들이 거의 집에 그냥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버리라고 막 옆에서든 성환대도 안 버리고 있다가 이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입을 줄도 누가 알았겠어요? 있으면 또 다 쓸모가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빨간 이런 옷을 입고 또 여러분과 빨간 장미에 대한 글을 오늘 너무 길어지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여기서 줄일게요. 다음에 또 다른 소재 특별하다기보다는 조금 그 때에 맞는 걸 또 한번 또 읽어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좋겠고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푸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